아니 척추 수술을 하면 요통이라는 후유증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통이 싹 없어지는 거죠. 후궁절제술을 하고 나니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. 언제쯤 회복될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. 후궁절제술은 보통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혹은 척추 디스크가 심할 때 그 후궁을 절제를 해서 신경을 감압하려고 하는 겁니다. 후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허리에 손을 대보면 툭 튀어나와 있죠. 그 가시돌기부터 척추 허리뼈 그 다음에 척추 관절까지를 포함해서 후궁이라고 그러는 거죠. 이 후궁을 절제하면은 척추가 많이 약해지겠죠. 근데 후궁을 절제하는 이유가 뭡니까? 의사들이 신경을 압박하고 신경을 조르는 것은 허리뼈, 허리관절, 뼈와 관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한다고 후궁을 절제를 하는 겁니다. 후궁을 절제하면은 척추가 흔들흔들 하겠죠. 마치 건물에서 그 벽들을 다 잘라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. 그래서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됩니다. 나사못이라는 이 젓가락같이 생겼는데 이것보다는 좀 굵죠. 젓가락보다 한 5mm, 6mm, 7mm 굵은 나사못을 뼈속에 박아서 척추를 고정을 시키고 나사를 박기 전에 척추 골융합술을 합니다. 일본 척추 의사들의 논문에 의하면 척추 후궁 절제술을 하고 난 뒤 10년 후에 쭉 조사를 해봤더니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중에 70%, 30%만 괜찮고 70%는 계속 허리가 아픈 거예요. 후궁 절제술을 하면 10년이 지나도 70%가 허리가 아프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참을 만큼 아픈 거죠. 그러나 불편하기는 계속 불편한 거죠. 후궁 절제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? 후궁 절제술을 안 하고 인대만, 나쁜 인대만 딱 고쳐서 뼈를 안 자르니까 전체 허리가 안 아프겠죠. 관절을 안 자르니까 나사목 고정을 안 하니까 허리가 유연하겠죠. 디스크를 안 잘라내니까 디스크 쿠션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. 그래서 후궁 절제술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고정관념입니다. 가장 앞선 척추 오류는 허리뼈를 자르지 않습니다. 척추 관절을 자르지 않습니다. 디스크도 안 자릅니다. 쿠션 그대로 해야 되니까. 오로지 척추 뼈 후궁은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으로 인대 재건술을 하죠. 그 사이에 있는 인대가 나빠지고 염증이 생기고 찢어지고 나쁜 인대가 됨으로 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. 그래서 이 인대만 고치면 허리가 안 아파요? 아니 척추 수술을 하면 요통이라는 후유증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통이 싹 없어지는 거죠. 요통이 없는, 후유증이 없는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은 바로 나쁜 인대를 발라내고 그 인대를 재건해주는 폴리에틸렌된 섬유와 같이 이런 섬유? 섬유로 고정을 하면 허리가 아주 유연해서 그 위에도 병이 안 생기고 밑에도 합병증이 후유증이 안 생기는 거죠. 다시 골프도 잘 칠 수 있고 다시 스포츠도 잘 할 수 있고 활동적인 스포티한 생활을 다시 즐길 수 있는 척추 수술법은 뼈를 보존하고 디스크를 보존하는 인대 재건술입니다. 감사합니다.